이곳은 멘토스인가 픽셀버즈인가?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번에 짧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구글의 픽셀버즈2가 드디어 도착해서 리뷰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받아봐서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는데요. 픽셀버즈2의 가격은 179달러이고 국내에는 아마가 아닌 확실하게 정식 출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클리어 화이트 색상 한 가지만 주문할 수 있지만 점차 오쏘 오렌지, 콰이어트 민트, 얼모스트 블랙 나머지 색깔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주문한 클리어 화이트의 디자인을 보시면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무광의 하얀색으로 도색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무광이기 때문에 긁히더라도 크게 티가 나지 않고요. 때가 잘탈것 같긴 하지만 지우개를 사용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색상의 경우에도 케이스가 하얀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클리어 화이트의 경우에는 케이스도 그러하고 이어버즈 자체도 검은색과 하얀색의 조화, black and white로 깔맞춤되어서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크기도 한 손에 딱 들어올 정도로 작고 주머니에 넣어도 크게 튀어나오지 않아 좋았고요. 이어버즈 하나당 5.3g, 케이스 자체는 56.1g으로 다 합쳐도 66.7g 정도밖에 되지 않고 버즈가 워낙 작고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귀에 착용하더라도 크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 좋았습니다. 수천 명의 귀를 스캔해서 최적의 형태로 만든 버즈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힌즈의 경우에는 반발력이 적당히 있는 편이고 자석이 있어서 뒤쪽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척 하고 잘 닫힙니다. 케이스를 뒤집어서 세게 흔들어도 버즈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고요. 버즈가 착탈되는 부분에도 자석이 있기 때문에 구멍에 살짝만 밀어 넣어주시면 척 하고 잘 들어갑니다. LED는 케이스 하단부에 하나,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내부에 하나,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배터리 잔량에 따라 색이 변해서 어느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버즈 자체로는 한번 충전으로 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해서 요즘 나오는 이어버즈치고는 조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쉬웠는데요. 케이스를 사용하면 2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케이스를 통해서는 이어버즈를 4번 정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분만 충전해도 2시간 동안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이 있어서 배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다행히도 충전 단자는 USB-C 타입이고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땀이나 비를 맞아도 괜찮은 정도의 IPX4 방수도 지원하고요. 케이스의 뒷면에는 블루투스를 페어링 모드로 변환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3초 정도 길게 눌러주시면 하얀색 LED가 깜빡이며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요. 자, 그럼 버즈를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픽셀 버즈가 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착용한 모습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저걸 어떻게 착용하고 다니냐, 멘토스를 귀에 꽂은 것 같다 라는 등의 조롱 섞인 말들이 많았기에 저도 실제로 받아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귀에 꽂았을 때 거부감이었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버즈 자체가 작고 넓적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툭 튀어나오지도 않았고요. 옆에서 보면 기존의 이어버즈와는 다른 둥근 디자인 때문에 어색하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귀에 잘 밀착되고 생각보다는 디자인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와, 멘토스다. 오, 멘토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곳은 멘토스인가, 픽셀버즈인가? 커널형이라서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꺼려 하실 수도 있지만 팁의 두께가 에어팟 프로처럼 얇고 재질이 흐물흐물해서 귀에 꽂더라도 크게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팁은 보통 사이즈 외에도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팁이 여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귀에 맞는 팁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에 고정시킬 수 있는 윙팁이 있긴 한데 길이가 좀 짧은 편이라 제 귀에는 이 윙팁을 고정시킬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윙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귀에 꽂기만 하면 잘 고정되는 편이어서 뛰거나 움직여도 떨어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는 바깥쪽 상단과 하단에 두 개가 있고요. 착탈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어서 귀에서 이어폰을 뺐을 때 음악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픽셀 버즈를 검색하시면 픽셀 버즈를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전용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앱은 한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왼쪽과 오른쪽 별개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어 버즈가 케이스에 꽂혀 있는 상태라면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과 연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계정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픽셀 버즈 앱을 다운받으시면 똑같은 설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한번 연결만 해주시면 안드로이드 기기 간의 블루투스 연결의 전환이 빠르게 잘 되는 편이라서 편리했습니다. 기기 찾기 기능을 통해 이어버즈를 잃어버리셨을 때 이어버즈에서 소리가 나게 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진 않으니 웬만하면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초반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버즈의 이 하얀 멘토스 부분이 터치 패널의 역할을 해서 앞으로 스와이프하거나 뒤로 스와이프하면 볼륨의 조절을, 한 번 탭하면 재생과 일시중지, 두 번 탭하면 다음 트랙, 세 번 탭하면 이전 트랙 또는 현재 트랙의 반복, 전화가 왔을 때 한 번 탭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이나 세 번 탭하면 전화를 끊거나 수신 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눌렀다가 떼시면 스마트폰에 온 알림의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카톡이 왔을 때 보낸 사람의 이름과 카톡의 내용까지도 읽어줘서 편리했고요. 그리고 길게 꾹 누른 상태에서 알림음이 들린 후 구글 어시스턴트에 명령어를 내리고 손을 떼면 오늘의 날씨를 묻거나 스케줄을 지정하는 등의 명령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긴 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오늘의 미세먼지나 날씨를 물어보면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터치 컨트롤의 경우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설정 외에 사용자가 터치 방식을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픽셀 버즈2의 경우 아쉽게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지만 주변 소음에 따라 볼륨을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사운드 기능이 있는데요. 앱에서 보니 이 기능은 스마트 사운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 사운드 기능을 음악을 들으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기능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막 시끄러워도 볼륨이 바뀌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집에서 설거지 할 때는 볼륨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것도 천천히 스무스하게 볼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두세 단계 확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음악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서 깜짝 놀라게 될 때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볼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 주변 소음을 듣고 AI가 볼륨을 조절하는 거다 보니 볼륨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거나 갑자기 너무 커지거나 아예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때도 많고 들쑥날쑥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이어버즈의 배터리 잔량의 차이가 많게는 20% 이상 날 정도로 배터리 소모 면에서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점차 소프트웨어적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이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픽셀 버즈의 제품 소개 사진을 보시면 통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을 겨냥하고 만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도쿄올림픽은 Black and White. 통역 기능의 경우에는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가 나의 언어로 바뀌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가 다 끝나면 그 언어를 듣고 번역을 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방식이어서 기대했던 그런 실시간 통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글 번역기를 TTS로 읽어서 들려주는 그런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았고요. 더군다나 상대방도 나의 말을 이해하려면 이어버즈를 나 혼자만 꽂고 있어야 할 게 아니라 나 하나, 상대방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꽂아서 대화해야 서로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능을 해외에서 얼마나 사용할지는 이곳은 멘토스인가?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오역하는 경우도 많고 정확하더라도 통역한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아서 아직은 한계점이 많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했던 스마트 사운드나 통역 기능은 생각보다는 많이 별로였던 것 같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버즈 자체의 음질은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12mm 다이내믹 스피커 드라이버를 사용했고 악기 소리가 잘 분리되어 들리면서도 보컬도 명확하게 잘 들려서 음악이나 유튜브 영상 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베이스가 살짝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입체감도 있으면서 소리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을 하기에는 약간 딜레이가 있는 편이어서 FPS 게임을 즐겨 하신다면 게임 모드가 따로 있는 이어버즈를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어폰은 음악을 듣는 것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기능들이 생각보다는 실망스럽긴 했지만 음질 하나는 괜찮아서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펌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해당 기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운 점도 몇몇 있었지만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한 구글의 픽셀 버즈 2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이어버즈도 곧 도착할 것 같고 써보고 리뷰 남겨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방 안에서 픽셀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용한 방 안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조용한 방 안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의 통화 품질입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카페에서 픽셀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끄러운 카페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로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부는 곳에서 픽셀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어팟 프로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갤럭시